도와주세요! 저희가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두 시간을 넘게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정말 하염없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.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형님들 두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종혁이도 답답했는지 응원가를 부르고 그래도 놓지는 않았어요. 끝에 뭔가 있겠지. 항상 정글의 법칙 왔을 때 뭔가 뒤에 행운이 있겠지. 항상 그래왔듯이 뭔가 행운이 있겠지. 자, 이승기 씨. 자, 그 내과자에서 우리 성유리 파트 한번 가자. 내과자. 진짜요? 어. 자. Do you hear me? 자. Do you hear me?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아까 한 번 틱 거렸었어요. 어? 어, 잡았어! 아, 잡았어! 왔다, 왔다, 왔어! 잠깐만, 잠깐만! 천천히 와! 천천히! 왔어, 왔어! 천천히! 천천히! 형, 내려와! 형, 왔어,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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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. 무서웠어요. 물속에서 괴물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. 진짜 희열, 감동, 폭참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제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, 생선 이런 거, 물고기란 거를. 되게 신기하게 자연스럽게,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.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요, 그게. 와, 장난 아니다. 대박, 대박. 영대 최고. 영대 최고. 대박이야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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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